봄이 오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화장도 잘안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방법이 없나요? 네, 나이 들수록 피부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지고 유수분 균형이 깨져서 건조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 어린 시절 솜털처럼 보송보송하던 피부 대신 이 각질이 일어나고 거칠거칠한 피부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이 보습 관리를 잘안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습 관리는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씩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당분이 들어간 음료 말고요. 이물 섭취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식적으로 마시다 보면 이 피부도 좋아지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스틱에서 추출한 미백 성분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41세에서 65세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용 전과 비교했을 때 1회 사용 직후 피부 보습 개선도가 238.1% 증가하고 4주 후에는 8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저는 목주름 너무 보기 싫어서 스카프로 가리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대체 목주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목주름은 크게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목에 가로로 패이는 주름이고요. 이건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나이랑 관계없이 젊은 사람한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평소에 잘못된 자세,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목의 앞쪽의 근육인 활경근이 약해지면서 생기는데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한두 개의 굵은 주름이 아니라 이런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얇게 여러 겹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주름은 가로든 세로든 참 보기 싫거든요. 이것 좀안 생기게 할 방법 없을까요? 네,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목을 숙이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잠을 잘때등 항상 허리부터 목까지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면요. 목주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잠을 잘 때는 목이 수평이 될수 있게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8cm, 성인 여성은 6에서 7cm의 높이에 베개를 베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에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인데요. 목은 얼굴만큼이나 자외선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인 만큼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얼굴 세안은 깨끗이 하면서 목은 제대로 안 씻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뜨끔하셨나요? 네. 이렇게 평소 목에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목주름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매스틱 추출 성분이 목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4주간 매스틱 추출 성분을 바르게 한 결과 피하 지방이 적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목주름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팔자주름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미간에 주름이 생긴 후부터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자꾸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묻거든요. 미간 주름 펴고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에 탄력이 좋을수록 피부에 침밀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안면부에 매스틱 추출 성분을 바르게 한 뒤에 피부의 침밀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매스틱 추출 성분을 도포한 부위에서 피부의 침밀도가 2주 후 5.19%, 4주 후에는 12.64%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주름 때문에 비싼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거든요. 도움이 될까요? 네, 나이가 들면은 눈가뿐만 아니라 입가나 코옆, 그리고 이마 등 얼굴 전체에 걸쳐서 잔주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눈가에 바르는 아이크림을 이마나 뺨 등에 바르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눈가 피부는 얼굴 다른 곳의 피부랑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눈 주변은 피지가 나오는 구멍 자체도 매우 적고 분비량도 적어요. 반면에 눈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피부에는 모공이 많고 피지선이 모공과 연결돼 있어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합니다.